항상 들이대는 일생을 호랑나비 가지고 울거먹는 들이대 김은국 씨 들이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뭐 울거먹어요? 울거먹어요. 들이 좀 조심해. 울거먹어요. 아, 죄송합니다. 호랑나비 항목으로 수십 년째 국민들한테 희망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게 멘트를 해야 되는구나. 그럼요. 이제 봄인데 벚꽃이 피면 호랑나비가 날리죠. 호랑나비죠. 아, 벚꽃이 피면 호랑나비. 아니, 이거 벚꽃에도 호랑나비가 앉아요? 네, 우리 그 호랑나비는 네. 꽃을 가리지 않습니다. 앙대나 들이 않는구나. 추운 내내 이겨내서 네. 그 봄에 이제 활짝 핀 꽃, 아. 뭐 개나리, 네. 네, 뭐 진달래, 네. 매화, 뭐 목련 뭐 네. 있지 않습니까? 봄꽃들이 아무데나 예, 막 들이댑니다. 아무데나 들이대요. 호랑나무 꽃을 좋아합니다. 아, 그 꽃을 좋아하시네. 네네네. 아, 그렇군요. 야,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와, 무슨 전화로만 들이대다. 아니 근데 그 요새 뉴스에 막 나오던데 네. 우파 연예인들이 겁먹고 아무데도 저 들이대지 않는데 우리 김은국 씨만 열심히 그 애국전선에서 네네네. 들이댄다고. 그때는 저 윤석열 후보 지지 때는 그 유세단이 있었어요. 몇 사람 나왔잖아요 그때. 아, 그래도 많이 나왔어요. 네. 왜냐면 유세 현장이 너무 많으니까 전국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4월 10일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네. 왜들 그 좌파 연예인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래요. 우파 연예인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보장이 안 되니까. 우파가 이게 문제, 눈치 보는지 뭐 자리가 아니, 없는지 만들면 되는 건데 아니, 불이익을 당하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방송 만약에 또 쉴까봐 또 뭐 그나마 행사 광고 그거 다 아웃되니까 네. 근데 좌파들은 다 보장이 돼요. 선거에 개입하고 누굴 지지해도 한 자리씩 다 주고 아니면 그러니까. 뭐 영화라든지 광고라든지 TV에 네, 맞아 주고지 아니면 그 좋은 자리들 있더라고. 그러니까 생계형 예 네, 그렇지. 그건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권을 잡거나 아니면 국회의 이제 이기고 이러면은 네네. 우파 연예인들을 예우를 해줘야 돼 솔직히. 지금 말이에요 인기 싸움에서 정치인들이 연예인들이 됩니까? 게임이 안 되죠 안 국민들한테 네. 이 비싼 연예인들이 네. 지지로 나올 수 있게 보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 도와준 만큼 내가 되면 반드시 하고 싶은 게 뭐냐? 해주겠다. 좌파들은 해주거든. 해주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우파 연예인들이 다 지금 좀 숨어 있는데 우리 김은국 씨만 들이대고 있는데 어디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지금 그동안에 이제 많이 다녔어요. 우선 저기 이제 뭡니까 해운대 갑인가 주진우 후보. 아, 주진우. 예. 그리고 이제 저녁 낙검수의 주진우 아닙니다. 그 이름이. 예, 예, 예. 변호사 출신. 예. 아유 비교하면 안 되죠. 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 이름 헷갈리. 그리고 저녁 먹다가 그 옆에 수영에 장해찬 후보 만났는데 그 친구 또 갑자기 낙말. 그러니까 막 울고 짜고 하잖아요. 승리해가지고 여의도에서 한 잔 제가 올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동해에 또 이철규 후보 이철규 거기도 갔다 왔죠. 네, 김병춘 아나운서랑 네. 기차 타고 열차 그때서 그 뭐 많아요. 이제 용인정의 강철호 후보 이 친구는 이제 오래된 동생이죠. 아. 지금 수원에 이제 홍윤호 후보 못 갔고 캐논남바 박종진. 박종진 가야지. 가야 돼요. 그래서 며칠 딱 갑니다. 들이대이지, 갑니다. 예, 박종진. 그다음에 들이대이지.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인가 예. 윤상현 후보. 윤상현 들이대이죠. 축구장에 약속이 돼 있고 예. 가는 길에 이제 원희룡 후보. 원희룡 이제 이천수가 들이대고 있어서 예. 지금 시기를 조율하고 있어요. 아, 그래도 이천수보다는 김웅 씨가 더 인기가 좋지. 아니 그러니까 그래. 결정타 때 내려가려고. 그렇지. 네. 아무 때나 들이대면 사람 아니면. 많이 모였을 때. 네네. 결정적인 유세 때 들이대이지.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저 남양주 저 해병사령관 윤학준 후보. 윤학준 후보. 와, 홍보 많이 해줬잖아요. 아이고 내가 몇 번 내가 김은국 씨 때문에 내가 털었는데. 아 의리파. 아 우리 털지.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송파의 네. 배현진 저 후보. 배현진. 강김에 또 박정은 그 친구 만났죠. 예. 네. 아 잘하던데요. 박정은. 박정은 잘하지. 그것도 앵커 출신. 네, 아이돌이에요. 잘해요. 아, 잘해요. 예, 네, 그다음에 우리 동작에 어제 또 만났지 않습니까? 나경원. 나경원 후보. 아. 장진희 후보. 많이 들이대네. 축구장 심으실 때 만났어요. 오. 아, 그동안 많이 했다니까요. 예, 많이 들이대네. 아니, 그거는 저, 이거 진짜, 이거 연예인이 이렇게 선거 유세하는 거는요, 목숨 걸고 하는 거. 아, 그러면. 처음에 그러면 박준 후보 개소식에 갔다가, 제가 세게 털었거든요. 네. 그 기자분들이 엄청나게 썼죠. 그러니까. 그때. 네, 아, 지금 갈 데가 많아요. 네. 아, 지금
이제 시간 아니 무슨 연애 활동은 안 하고 아니 네. 어제 사건 재밌었어요. 어제 네. 그 강서구에 네. 박민주 후보 네. 아 그 저 방신시장이라고 있더만요. 그래서 그 김성태 전 의원이랑 네. 셋이 들이댔어요. 어. 시장이 크더만. 어. 야 근데 그 박민주 후보는 진짜 거기 홈지잖아요. 네. 근데 김성태 그 전 의원이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거기 또 나와버리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왜 안 나오고 왜 이 사람을 줬냐고 막 그러는데 아, 내 동생이고 나보다 더 훌륭한 후보입니다. 아. 야 이러면서 어떤 아주머니 막 울어. 김성태 보고 왜 거기서 오래 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박민식 후보 예 안녕하세요 저 박민식이에요. 예 김성태랑 예, 호랑나비 김웅이랑 셋이 왔습니다. 아 반응 폭발이에요 어제. 아 좋았어요. 그래요. 네. 아니 뭐 그러면은 후보가 연설하기 전에 우리 김웅 씨가 먼저 이게 분위기를 잡습니까? 아니 예 시장 분위기니까. 아 시장 지금 유세 쪽이 아니고. 안돼 28일부터 마이크 그러니까, 잡아요. 예, 그러니까 마이크는 지금은 안 돼요. 안돼 그냥 네네. 시장만 잡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 좋아요. 그러면 좋아지 시장 네. 사람들이. 며칠 전에 고상찬 후보 네. 예, 또 들이댑니다. 아 그렇군요. 하여튼 이렇게 애쓰면 네 뭐 저 뭐요? 대통령일지 한동훈 위원장이 네네. 고맙다고 뭔가 와야 되는데 아니 지금은 저 예민한 뭐 상황이기 때문에 아. 우선은 우리가 이제 과반수를 넘어대잖아요. 네. 저기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인기 많고 전국에 막 들이대잖아요. 네. 근데 내가 미리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아 저기 한 며칠 안 남은 막바지에 네. 역전 뒤집기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나 함께 아, 유세장에 가고 싶다. 네. 이런 마음을 선언을 제가 먼저 했죠. 어, 근데 뭐 전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바쁜 모양이에요. 아직까지 지금. 아. 아니 거기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김웅 씨가 둘이 손잡고 뭐 어느 후보를 응원하면 그거 끝난 거 아니야 그거. 아, 그러니까 어제도 저 성동 왕십리 지역을 간 모양인데. 아니 그건 나와버린대요 완전히. 아니 그러니까 저를 불러야지. 아 왕십리에서 김웅국을 안 부르고 누굴 부르는 아니, 거야? 인연 위원장을 부른 모양이에요? 아, 날 불러야지 날. 김웅국을 불러야지 왕십리는. 그리고 본동 쪽도 날 불러야 돼요. 에이 그럼. 거기 또 태어난 데니까 강북구. 아 이거 참. 아 59년 왕십리 그러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래 뭐하나 윤희수 후보 좀 도와주고 싶던데 네. 아, 아 불러야죠 혼자서 뭐 열심히 아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양산에 거기 갈 겁니다 김태호 양산 후보. 김태호 가야 돼요 또 친하잖아요 또.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양산 김태호. 양산 가야 돼 간 김에 네. 김에 조혜진 후보 어 조혜진 네, 뭐 친구는 지금 잘하고 있대 좋아. 대구에 예, 주호영은 잘하고 있대요 주호영이 하고 친구잖아요 네, 친구죠 예. 아 주호영이야 뭐 거기선 당선이지 뭐. 아 그래도 아, 그래도 끝까지 말이에요. 한번 가줘야죠. 아 가야죠 의리상. 네. 근데 그 저 도태우가 아 맞아요. 아까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도태우? 아, 그 마음이 아프더만 그거 자기 소신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진짜 강력하게 나라를 위해서 네. 그 소신 발언했는데 참 안타까워. 이 공천의 창당이 중요하더만요 이거. 그럼요. 공천 잘해야 돼요. 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 국힘당 지지율이 좀 빠졌어요. 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도태우는 무소속으로 나갔는데 거기 무소속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도태우도 그렇고 장현찬도 무소속 그러니까. 아 그나저나 그 이봉기 TV에 나온 김에 그 의사 이거 협상 안 됩니까? 아 이거 막판에 이게 변수가 나오려면 하루 빨리. 어, 잘 될 거. 좀 됐으면 있어요. 좋겠는데. 네. 이 한동훈 위원장이 풀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게요. 아니, 지금 전국 환자들, 가족들 생각해서 이거 빨리 풀어야 돼요. 의사들도, 아, 의사들도 양보해야 돼요. 예. 네. 아, 진짜요? 아, 진짜. 아, 이거 잘 대승적 차원에서 그 국민들 생각하고 이게 좀 양쪽이 좀 잘 좀 마무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 환자 곁에 있는 게 의사죠. 간호사고. 그렇지. 그렇지. 아니 간호사분들은 고생 많이 하나. 그래서 이제 약국으로 많이 가는 모양이에요. 아이. 그리고 이제 동네 병원. 근데 이제 맞아요. 큰 병은 수술이라든가. 그럼요. 큰 진단은 큰 병. 중환자들도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좀 저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나저나 김웅국 씨가 뭐 영화 제작을 들이댄다고. 네, 들이대죠. 그 이제 네. 뉴스도 네. 나왔던데. 네네. 이승만 영화죠? 아니 그건 건국전쟁이고. 건국전쟁이고. 그 네. 영화를 보고 제가 많이 울었던 게 이제 화제가 된 거예요. 네. 기자분들이 이제 많이 쓰셨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 이제 후배 연예인들이 네. SNS 올렸다가 이제 야단을 많이 맞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참 이게 여야 좌우가 있어가지고 아니 본인이 보고 싶어서 봐서 눈물 흘렸는데 그게 왜 잘못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자기네들이 보는 영화는 최고고 우리가 보는 영화는 아니다. 지네들은 노무현 영화 보고 울고 네. 그래도 뭐 상관없고 아 이승만 영화 보고 울면은 안 되는 거야? 아, 그런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좀 넘은 마인데 아니 그런 걸 타서 문화 예술 생활도 못하게 하면 어떠냐는 얘기죠. 네. 그래서 공무전쟁 보고 아 제 기사를 보고 감독님이 나타난 거예요. 귀인이 김용 씨가 영화에 관심인지 몰랐다. 그리고 이렇게 애국심이 있는지 몰랐다.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엄청난 자료와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파 영화 드라마를 그동안 못했잖아요. 윤석열 정부 돼서 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윤 감독님 만나가지고 나머지 30%만 재현하면 된다. 그래서 둘이 뭉친 거죠. 살짝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영화입니까? 아, 예, 그 영화 제목이 나왔죠. 예, 제목 나왔어요? 예, 그리고.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 목련이 필 때면. 예. 아. 좋지 않습니까? 왜냐면 예. 유경수 여사께서 목련을 꽃을 그렇게 좋아했다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나온 거예요, 제목이. 아, 이거 목련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이거 목련이 필 때는 뭐. 뭐 아주 이걸 강조하던데. 아니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리고 하얀 목련이 필 때면 했는데 아, 하얀을 뺐구나. 아, 빼버렸어요. 백목련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아니,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 목련이 필 때면. 네. 야, 필 때면 은이에요? 필 때면. 필 때면. 필 때면. 네. 야 이거 왠지 제목이 좋은데. 괜찮죠. 그래서 유경수 여사에 대한 일대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지금 그 뭐야 그리워하고 네. 향수에 좋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자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 그럼요. 엄청나요, 엄청. 그럼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라도 다큐, 예. 누군가 유경수 여사의 목소리든가 이걸 대역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우분들이나 또 어떤 연기자분들이 이제 목소리 내는 분도 있으니까 네. 전부들 그 제가 이제 제작 발표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 우리 이 영화 성공해서 아름다운 삭발도 했는데. 아, 그러니까 삭발도 했네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자유 그 보수 우파 분들이 돕겠다. 경북 이런 사람이 무슨 돈이 있냐? 네. 그렇지. 이거 영화 제대로 만들어라. 그렇지. 우리가 돕겠다. 후원금 필요하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그 여기 그 뭐야 후원 계좌 올려주시면 우리 구독자들. 아 아직까지는 좀. 후원 계좌 안 만들었어요? 예예 예, 그런 건 아직. 예. 아직 아니, 제가 나중에 그럼 올려주세요. 사무실 조그맣게 네. 일단은 이제 흥 픽처스라고. 흥 픽처스. 예. 아 이거. 영화사 하나. 영화사 하나를 만들었죠. 예, 예, 만들었죠. 흥픽처스. 예. 아. 어, 그럼요. 아, 이제 그러면 애국 영화를 필두로 해서. 네네네. 그 다음에 뭐, 호랑나비 영화도 하나 만들고. 아니, 그건 뭐. 예? 뭐, 잘 되면 뭐, 계속 갈 수 아, 있죠. 계속 가는 거지. 네네. 뭐, 야, 이봉희 씨가 이 머리 순발력이 팍팍 돌아가네요. 아, 저 노래도 같이 불렀잖아요. 아니, 국뽕. 국뽕 브라더스. 김웅국, 이봉규의 국뽕 브라더스에서. 찍었어, 찍었어, 찍었어. 노래도 넌 내가 찍었어. 아, 그래도 선곡성이 나와야 되는데. 선곡성, 아. 야, 흥 픽처스. 네네네. 아까, 그리고 목련이 필 때는. 네, 네, 필 때면.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 그 예. 영화에 그 투자 이렇게 할 때. 네. 한 번 더 나오셔서 이 자막으로. 네네. 뭡니까. 계좌 깔아주시면 아~ 여러분들이 많이 또 후원하실 거예요. 아니 디리데 TV 일단 좀 넘어와야 돼요. 아 디리데 TV 예, 예. 구독도 가서 예, 예, 좀 예, 많이 예, 눌러주시고요. 예. 많은 관심 디리데 TV 여기 지금 100만 됩니까? 88만. 어, 다 됐네. 예, 100만 이제 고생 끝나겠네요. 아 무슨 얘기예요. 디리데 TV도 여러분들 많이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지난번에 그거 봤는데 어떤 거예요? 무지하게 재밌더구만 거죠. 기적의 시장? 아니 그저 저기요 저 김대희하고 아아 꼰대희 야, 꼰대희 아아 거길 나갔는데 얼마나 네. 웃기는지 마누라고 저거 그거 보고 배꼽을 들어 몇백만 명이 봤더구만 그거 에이, 에? 그 저기 그 뭐 음식 먹으면서 하는 거 있어요 음식 먹으면서 먹방 스타일로 야, 맞아요 아 재밌다더라고요 자 흥 픽처스 기대하고요 네. 김은국 씨 하면은 또 이제 축구인데 네. 지난번에 그 태국하고 뭐예요? 1대1. 아, 저도 현장에 갔었죠. 안 갈려다 갔는데. 아이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저 황선홍 감독이 그래도 마음이 착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한 선수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분위기 완전히 깔아놨잖아요. 예. 그래도 다쳤어요. 관중은 많더만요. 아니 관중 많은 거고 그래봐야 대한민국 국민은 5,200만인데 예. 6만 명 꽉 찬 거 가지고 다 그러면 안 되죠. 뭐 10만 명 아니 그래도 뭐 분위기는 아니, 좋은데 거기서 2대1이고 3대1로 이겼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겼으면 말이 안 나오는데 예. 아니 그렇지 태국이 약하단 말이에요. 백매디인데. 우리한테는 안 되지. 그리고 우리가 역대 최강 멤버 아니에요. 손흥민서부터 그냥.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졸 경기 내용도 아주 형편없더구만. 팀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좋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했더라도 에이, 그렇게 사과해서는 그 응어리가 아직도 그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몇 경기라도 예. 이강인을 제외시켜고 했어야지. 왜 한 경기도 안 쉬고 그냥 다 내보내. 전반전에 안 나왔던데. 아 전반전만 안 나가도 돼요. 그거 네, 네. 일단은 사과했으면 한 경기라도 최소한 쉬고. 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그렇지. 아그 축구를 많이 하네요. 아, 아니 왜냐면 아 연예인들은 무슨 사고 한번 치면은 아니 유승준 같은 거. 50년 가요. 한국도 못 들어오잖아 유승준이는. 아니, 아니 한국도 못 들어왔기는 진짜 오래 가잖아요. 그렇게 들어오고 싶어 울어도 안 되더만. 안 되잖아. 그런데 예. 아, 이거 축구 선수는 아니 한 경기도 안 쉬고선 전반전 쉬고 나와? 아이 그러니까 팀 분위기가 이 살아날 수가 없는 팀 거예요. 팀 분위기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이게 뭔가 이게 벌써 이게 축구라는 거 눈이 많이 쳐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호흡이잖아요. 예, 그렇죠. 얼른 움직이냐? 아 그래서 눈빛만 봐도 착. 주고 싶지 않아도 줘야 되는데. 예. 예, 더듬는단 말이죠 이게 예, 줄까 말까 줄까 말까 하니까 안 된다. 줘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되니까. 예, 그렇죠. 거기서 그런 머리에서 그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 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 아니 근데 내일 저기 저녁에 또 2차전 하니까. 내일 저녁에. 예, 태국에서. 태국에서 하는 예, 거. 시원하게 좀 이겨줘야 돼요. 시원하게 이기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 황선홍 감독한테 부탁드릴게. 이번에도 지면 당신 아웃이고 그나저나 이강인 한번 빼라니까. 아 이강인 없으면 우리가 집니까 태국에? 아니 전후반을 빼라고요? 싹 빼야지 하루 한 경기. 사람 불러놓고? 아 제가 불러놓고가 아니라 그 라카에서 반성하고 있으라고 그러죠. 아니 내가 그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그 주민규 선수 있어요. 어 그거 잘하더만. 아니 근데 외국 감독이 이 선수를 K리그 득점왕인데 안 썼거든. 네. 그러니까 내가 주구장창 터니까 이번에 황선홍에 네. 들어갔어요. 네. 주명기가 해결했어야 돼요 1차전에. 근데 내일 또 몰라. 내일 무조건 골 넣겠다는데 모르겠어요. 네. 내일은 그 황선홍 감독 내일도 뭐 예를 들어 이강인 넣었는데 졸전 펼쳤다. 그 황선홍 감독 앞으로 감독하기 어려워져. 아 지금 아 심각하네요. 지금 우리가 그 한번 찾아봐 줘요. 뭐 우리 아, 저 우리 여기서 설문 조사를 한번 했어요. 설문조사 네네. 조사를 했는데 이 그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비슷하게 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 일단은 그 예선전이라도 좀 이 빼고 아. 이게 하라는 게 압도적이고 아예 저거야 이제 대표팀에서 연구 제 제명이라 시키라는 것도 십몇 퍼센트가 영구 제명이래요. 야 무섭네. 아 무섭다니까 국민들은. 와 그러니까 국민이 무슨 줄 알아야 돼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이 몇천 명이 대답한 게 감독도 그렇고 몇천 명이 대답한 게 아니라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세요. 띄워줘 보세요. 바로 나와요? 아 바로 나오지 우린 바로 들이대요. 야 잘 나가네. 바로 들이대네. 10만 명이 투표했어요. 아 이거 도태우 말고. 손흥민. 아 손흥민. 월드컵 예선 태국전에 이강인 선수를 제외시켜야 하나 예, 태국전에 예. 8만 3천 명이 투표했는데 야. 제외시켜야 한다가 71%예요. 야. 8만 3천 명. 그다음에 손흥민의 배려로 황선홍 감독이 인정한다면 인정했죠. 예. 출전시켜야 한다 17%밖에 야, 안 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럼 그다음에 영원히 태극마키 못 달게 해야 된다 12%야. 야, 영원히. 야. 아 이랬는데 그냥 바로 그냥 전반전만 쉬고. 아 이게 죽었고 8만 3천 명이 투표했어요 이거. 야, 잘 나가네 이봉규 TV 무섭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저 황선홍 감독이 이거 아셔야 돼. 아니 그리고 항상 참 좋은 사람이에요. 네. 축구를 잘 아시니까 네. 우리 전력이 태국하고 하는데. 이강인이 없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 동남아는 충분해요. 군대 빠가지고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그럼 이강인이 한번 쉬어도 아니 근데 팬 관리 차원에서 또 관중도 생각해야 되니까 해외파를 피곤해더라도 부르게 되는 거죠. 네.
아니 불렀어도 네네네. 아니 이제 한 번은 자숙하는 뭐 있어요. 아니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네. 네. 그죠? 예. 네. 네. 축구 협회도 다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겠죠. 네 네. 우리 저 김웅구 선수의 포지션은 뭡니까? 저요? 네. 게임 메이커. 드리드FC의 게임 메이커. 그러니까 중간에서 센터 앞부. 그러니까 아니 게임 메이커 리베로. 리베로죠. 리베. 홍명보가 옛날에 했던 아, 링커 링커진이야. 링커진. 아, 링커. 예. 나 발에서 다 패스 센터링이 다. 그 그러니까 옛날에 베켄바워가 예. 그렇게 했네. 그렇죠. 아, 베켄바워. 시야 넓지 않으면 안 돼요. 기성용이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정확해야 돼요. 아. 뭐 그 누굽니까 그 요새 잘하던데 백배. 예? 백 있잖아요 백. 아 이거 또 들어갔던데. 백승호. 백승호 백승호. 아. 백승호, 백승호. 백승호 잘하죠. 아, 잘하죠. 아, 아 게임 메이커예요? 네, 그럼요. 그 정도 축구가 된단 말이에요? 아유, 내가 이 패스나 이 킥이 정확해요. 아, 전혀 안 어울리는데. 여보세요, 한번 와서 저 축구하는 거 보고 응원 좀 해봐요. 아니, 그 저... 다 놀랍니다. 평창동 김해병이 그러는데... 아, 평창... 저기... 현 무슨... 현 무슨... 뭐? 고등학교 아 저기 달서구 거기 뭐 현 현리 아니 아니 현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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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한테 6대 빵인가 5대 빵 아 그거는 이제 깨졌대는데 그냥 그 고등학교한테 어린 저 선수들한테 우리가 져준 거죠. 거기서 그냥 봐줬대요. 슬슬 쳤는데 아니 그렇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연령 차이도 안 나고 걔네는 프로 우리는 아마추어. 아, 고등학생한테 깨져놓고 뭐 아, 야, 봐요. 센터 모르는 얘기를 자꾸 아니 저 곰탕이나 먹으러 가자고. 네, 아 우리 저 목숨 걸고 애국 우파 당선을 위해서 전국을 누비는 김웅국 씨였습니다. 아니 거기 그 해병대 가야 되는 이천에 송소준 후보, 김포에 홍철호 후보 가야 돼요. 아김 거기도 가야 돼요. 아 김포 거기서 가야죠. 왜 네, 홍철호 후보도. 아 그렇죠. 그제 제주 서귀포에 그 고기철 네. 후보도 가야 돼요. 아 갈 아직 갈 때 많아요 지금. 하여튼 그 저 시간이 없어요. 너가 저 그 동생. 박종진이 꼭 좀 걔들 한 번. 좀 저 분위기 좋대. 나쁘지 네. 않대요. 아, 그 분위기 좋다고 그러더라고. 네. 전화했는데 분위기 좋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김웅국 씨가 뜨면 또 확 잡아주니까. 허랑나비. 감사합니다. 온김에 이제 노래 하나 하고 가. 뭐 노래 하나 하고. 아, 예, 했잖아요. 허랑나비. 그거까지 네. 아, 그래. 한 마리가. 김웅국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